지지 못했죠. 그리고 서현민 선수의 뒤돌리기 득점 성공. 웰컴저축은행의 4세트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쿠션의 근접에 있는 뱅크샷은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죠. 네, 완벽합니다. 세미 선수의 뱅크샷 득점. 최혜미 선수의 감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쓰리뱅크. 어느 정도 이제 스피드 사용이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최혜미 선수 자신감 있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서현민 선수입니다. 살짝 밀어주면서. 옆돌리기 득점 성공. 아, 또이 4세트도 또 다시 경기가 팽팽해진 진행이 됐는데, 네, 한 점차 승부입니다, 또. 어느 팀이 가져갈지 전혀 알수 없는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한번더 끌어주는 옆돌리기죠. 들어갔습니다. 5대5 동점. 서현민 선수가 하나 옆돌리기, 네, 상당히 멋지게 풀어냈고. 이번엔 최혜민 선수인데, 최혜민 선수의 공격도 너무 좋게 또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합작해서 장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점에서 역전 기회. 지금 이 공을 이제 뒤돌리기로 시도를 해요. 자, 휘어지면서 네, 완벽하네요. 예. 정확합니다. 역전. 점수 6대5. 와, 5대0에서 6대5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임정 선수가 그공 하나 실수를 하고 이렇게 또 경기가 재밌어지는. 네, 좀 상당히 또 아주 치열해진 상황인데. 좋아요. 네, 세미 네. 선수의 득점까지 추가됩니다. 7대5.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는 퍼펙트 큐까지 한번 볼수 있는 또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옆돌리기는 우선 충돌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샷으로 시도를 할것 같은데. 서민 선수는 네, 옆돌리기를 시도하나요? 뱅크샷 득점만 하면 우선 세트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파란 공 쪽을 보고 있는데요. 두꺼운 두께로 밀어치는 옆돌리기죠. 자, 우선 다 빠졌는데 득점 네,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점수 8대5. 서현민 선수가 옆돌리기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마무리가 될지. 이제는 세트 포인트. 최혜미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인데 자, 쉬운 각도가 아니에요. 자, 최혜미 세트를 네. 끝냅니다.